지난주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창고와 집기류가 불에 탔는데요. 지난주 사고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박내연입니다. 먼저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화재 30건, 구조 159건, 구급 1154건, 화재로 사상자 2명과 3,43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건 사고 현장에서 62명을 구조하고 887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4시 37분쯤 광산구 산월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창고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산소방서는 창고 건물 천장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월 7일 저녁 11시 29분쯤 남구 서동에서 발생한 건물 배전반 화재 사고입니다. 관계자 임모 씨가 건물 1층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남부소방서는 배전반 내부 전력계 인입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월 9일 저녁 6시 18분쯤 광산구 광산동에서 갈대밭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면서 갈대밭 400제곱미터가량이 소실됐습니다. 광산소방서는 누군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날려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월 11일 오전 7시 25분쯤 북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사고입니다. 이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하고 주택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부소방서는 관계자 진술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하다 보면 당황한 나머지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착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실 때에는 우선 사고 지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화국과 연결된 시스템에 의해 신고자 주소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휴대전화로 신고하실 때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간판에 유선전화 번호를 말씀하시거나 주변에 보이는 관공서나 큰 건물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119 상황요원의 질문을 잘 듣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상황에서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침착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